복잡하다. 이 복잡하다는 거는 첫 번째로 뭐 조상이 복잡한 거고 조상님이 복잡하다는 걸로 또 해석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을 뭐 본할머니 본처가 계시고 작은 할머니도 드리고 또 작은 할머니에서 또 소생도 또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 자에 와서도 또 그런 게 있고 본인한테도 와서는 나가서는 배다른 형제가 됐건 씨가 됐건 배가 됐건 그런 형제들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 이 복잡하지. 이 복잡한 집안의 가중에서 태어나서 그 후손들은 또 복잡한 일이 생겨.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 대주님이 있는 거고 그것도 아버님, 어머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계신 거고 모든 게 내려오는 거거든.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 부모님처럼은 안 살고 싶잖아. 그치? 그렇게 안 살으라고 아마 47년 동안 살아오면서 노력 많이 했을 거야. 네. 근데 작년부터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 대준님이. 생일이 언제? 그냥 달만 얘기. 3월, 양력 3월. 음력으로 2월? 2월, 네. 그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채워지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 돈이라고도 보거든. 왜냐하면 천석군이 만석군 되려고 하고 계속 욕심이 뭐 현대가 삼성과 우리나라 뭐 LG가 그 사람들이 계속 왜 사업을 확장하고 계속 기술을 축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재화를 더 크게 하자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네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계속 해. 그래서 난 돈이라는 거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거든. 빌 게이츠가 뭐 수조를 가지고 있고 누가 뭐 몇 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몇 조고 뭐 몇 대 부자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또 자식들이 또 벌라고 또 하고 막 계속 하고 있고 외로움이 난 꼭 돈 같아. 채워지지 않아. 외롭게 컸을 거야.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하고 좀 멀을 거야. 이제까지 자네 살아온 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결혼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거고 그래서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외롭잖아. 그 참 신기한 거지.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자식도 있는데 왜 외로울까? 분명히 외롭게 자라서 유년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 엄마의 특히 엄마의 사랑 왜냐하면은 자네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두세 명 돼야 돼. 자네 사주대, 자네 팔째다리로 내가 본 거에서 느껴지는 거대로 본다면 그건 뭐냐면은 너를 낳아준 엄마는 진작에 딴 데 가셨을 거고 너희 아버지가 또 다른 분을 들여서 살고 또 다른 분을 들여서 살고 좀 한량이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 수컷의 본능을 충실히 느끼면서 사시는 분이 자네 아버지가 아닌가 싶고 그런 게 싫어서 또 엄마에 대한 사랑 같은 걸 못 받다 보니까 가정 이루고 정말 자네는 알토란같이 내 부모들처럼 안 살겠다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작년부터 깨지고 있어 자네한테는. 와이프는 몇 살이에요? 마음이고 동갑이죠. 동갑? 범띠네 서로들? 부부쓰니까 부부싸움 할 거 아니야. 자네가 예를 들어서 A18이라도 한번 하면은 와이프 쪽에서는 왜 그래 개족같 뭐 이런 식으로 더한 욕이 오거든.
무슨 말을 하면 지금 서로 이렇게 이건 이러고 우리가 큰 애는 이렇게 키우고 작은 애는 이렇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괴일적이고 좀 건전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도 토킹이 안 돼, 니네는. 말이 안 돼. 자네는 이거를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 다시 말해서 그 얘기 안 하는 게 싸움이 안 나. 근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못해. 내 이렇게 묻자. 그래도 건강한 남자잖아. 체격도 건강하고 다부진 거 보면은. 부부관계는 자주 갔니? 왜? 돈 드니? 아니잖아.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을 것 같아. 자네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네 와이프가 더 쎄. 무슨 말인지 아는가? 현모양처는 아니라고 봐.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자네 와이프가 그렇다는 거야. 욕이라고 쳐도 되고. 수꽃과 암꽃, 남과 여 정해졌어. 음과 양 정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양은 음을 쫓아가게 돼 있어. 음은 또 양을 쫓아오게 돼 있는 거고. 자네 마누라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잖아. 키는 아마 키도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애 둘? 둘 낳은 아줌마 치고 그런 대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진 않을 거야. 못났다 소리가 안 들으니. 근데 그런 여자가 왜 자네가 안아주질 않아? 딱 하나야. 와이프가 더 강해. 강하다 보니까 자네가 힘으로서는 와이프를 제압은 할 수 있겠지. 근데 누구나 우리네들 사람들한테는 직성이라는 게 있어. 너도 또 다른 너가 있는 거야. 나도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듯이. 여기서 게임이 안 돼. 자네 와이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자네나 자네 와이프는 특히 자네는 이 석정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야. 외로워야 돼. 니네 아버지가 와이프도 두세 명 있어 주셨을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있어? 이제 늙은 몸으로 이제 어찌됐든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다 그러셨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이 세상 언젠가 떠나시겠는데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 효도하고 살아. 어찌됐든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네가 있는 거니까. 아버지 삶을 갖다가 비판할 자격은 없어 자네가. 아버지도 어떻게든 살아보려다가 한 거지. 그냥 순놈들은 남자들은 본능이야. 향기 나는 꽃을 찾게 마련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본성을 너무 누렸다는 게 아버지의 흠일 거고. 근데 와이프가 자네보다 세다 보니까 자네가 가졌지가 않아. 다가가지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설사 뭐 이렇게 얘기 자세하게 얘기 그렇지만 밤일 성생활을 하더라도 자네도 만끽이 안 되고 와이프도 만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야. 작년부터 존중을 안 하고 존경을 안 하는 아버지지만 자네가 아버지와 같은 바람이 들어왔다. 무슨 얘기야? 뭐 때문에 왔어?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자녀 문제도 좀 응? 자녀 문제도 궁금한 거 아니야? 몇 살이야? 우리 애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밑에는 초등학교 6학년. 고1이면 17살이네? 네. 사춘기를 세게 겪는다. 17살짜리가 아들이야? 딸인데요. 둘 다 네. 딸이야? 네. 저희가 우애는 좀 세고요. 네. 자네 와이프가 자네도 이기고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자네 와이프는. 근데 자네 딸만 무서워하는구만. 딸하고 아마 노다지 싸울 건데 딸을 이길 수가 없어. 둘이 이렇게 싸우진 않고 둘이 엄청 가까워요. 쎄 둘 다. 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사춘기가 세게 오고 있는데
공부는 잘하네, 착실하게. 지가 마음 먹고 하려면 하는데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 공부는 잘해요. 네. 공무원 쪽, 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준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잡아줬으면. 본인은 의사를 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괜찮지. 그쪽이 좀. 근데 기복이 굉장히 많을 거야. 지금까지는 어려서 이렇게 되지만 이제는 애가 얘기했잖아. 또 다른 내가 직성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하고 뭘 하면서도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아픈 것도 없는데 답답해. 내가 아픈 것도 없고 답답하면서 또 화도 나고 울적하고 막 감정의 기복이 그게 굉장히 높거든. 그거를 갖다 다 들여주려면 만만치 않을 거야. 의사들도 맞지만 아마 그게 진짜 부모나 뭐 기도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이 보였죠. 밑에 있는 정반대다. 밑에 애를 참 잘 낳았다. 그게 이쁜 짓하고 귀염둥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자네하고는 또 그거하고 맞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 좋죠. 그때는 진로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초등학생 네. 뭐 진로를 그 아직 나 내년 한 4, 5년쯤은 흘러서 네. 그때 무당집 우리네 같은 데 다시 와서 네. 물어봐.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밝고 끼가 많은 애야. 그런 애들은 뭐겠어? 스포트라이트, 연애 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남들 대중 앞에 많이 나서는 뭐 기자라든가 응? 뭐 이런 쪽으로 미술 이런 쪽 그것도 아트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미술을 해. 전시장에 갖다 걸어놓은 그냥 전시만 하나? 라이트 비춰서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이게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아이가 그린 그림이 조명 받고 또 거기에 또 아이도 빛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낫지. 근데 애들은 왜 물어봐? 아빠니까 물어보는 거야? 네. 지금 애들도 필요 없고 뭐 마누라도 필요 없을 텐데 자네가 아빠니까. 이게 와이프도 아까 동갑이라고 그랬지. 네. 47이면 젊은 나이잖아. 네. 한참 됐는데 큰 운이 들었다. 그 운이 넘쳤다. 운이 넘쳤다. 자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성주운이라고 그래 남자들은.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부르고. 이 운이 뭐냐면은 이 성주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셔. 이 성주의 때 들어 요 때가 첫 번째 성주가 27. 그때 처음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10년 후인 37, 또 10년 후인 47, 57, 그리고 유일하게 환갑 61살, 그리고 67, 77.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7번의 성주, 77세까지 산다면 이때 운이 들어오거든. 10년짜리 운이야. 굉장히 10년간 쓸 수 있는 큰 운이 들어온 거지. 큰 운이 자네나 자네 와이프한테 똑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자네나 나나 우리들의 사람들의 운의 그릇은 1년치야. 이 1년치 운도 우리가 다 못 써. 근데 이 작은 자네의 운 그릇에 10년치가 부어졌어. 그럼 1년치는 여기 남겠지. 1년치 양이니까 9년치는 쏟아졌겠지. 운이 넘쳤다. 운이 엎어졌다. 운이 바뀌었다. 이 말이 딱 이거거든. 그럼 이럴 때 이걸 누가 주시냐? 승씨가 뭐라 그랬지? 명. 저쪽 중국 성씨잖아. 그러면 그쪽에 계신 자네 조상님 중에 자네를 기점으로 칠 때 첫 번째는 부모님이 1대겠지. 아버지가 2대는 할아버지 증조. 그러니까 명신의 집안 내 조포책을 딱 열어서 위에서 두세 번 라인에 계시는 성주신
조상신이지. 굉장히 그러니까 돌아가신 뭐 연도수로 따지면은 4,500년 되신 분이지. 굉장히 조상신이 높으신 분이. 그분이 때가 됐으니까 자네한테 10년의 운을 주셨어. 뭐 이게 뭐야? 원래는 자네 46, 그러니까 작년 19년도 3월 달부터 그 운이 넘쳤어. 가만 생각해봐. 자네 와이프하고 더더욱 싸우고 부딪힘이 딱 작년 3월부터 대대로 더 부딪힘이 많을 거야. 충이. 그리고 37살 때 생각해봐. 37살 때 자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 생활 한참 해서 이제 10년 전이잖아. 그럼 둘째가 막 이렇게 낳았을 때쯤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자네 집안에 자네 와이프나 자네가 겪었던 일들, 기룡화복이 꼭 흉 안 좋은 일들이 꼭 그때쯤에 생겨. 왜 생기냐? 조상 성주신께서는 자네한테 10년간 쓸 수 있는 운을 주셨어. 10년 운, 굉장히 큰 운이 들었지. 근데 자네가 그걸 안 받은 거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 조상신한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무당들이 대부분 하는 게 굿이잖아. 근데 이 굿은 성주신한테까지 전달이 안 돼. 대부분 1대에서 4대, 5대까지. 근데 성주운같이 그런 운은 7대에서 주시거든.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잔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손주 생일상 차려놓은 거겠지. 저 할아버지 생일상은 안 차려드리면서 손주만 생일상 받는 거지. 근데 그런 자체 행위 자체도 자네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어떻게 보면 2년차, 원래대로라면 1년차인데 자네는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운이 넘치다 보니까 자네나 나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거든. 신기도 많고 조상의 풍파도 많고. 근데 자네가 만난 와이프는 더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네 와이프도 2월생이고 자네도 2월생이고 거기다가 또 성주 운까지 들고 와이프는 대운이 들고. 책임감이나 그런 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자네가. 그리고 아버님 같이 절대로 안 살겠다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처럼 되고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자네가 변하지 않더라도 와이프가 변할 수가 있어. 와이프가. 와이프한테는 모르겠어. 뭐 엄마로서 야무진 엄마고 어쨌든 어디다 내놔도 야무진 엄마겠지만 그 사람한테도 바람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고 자네한테도 바람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 바람이라고 해서 꼭 그게 이성, 남자, 여자 그게 아니야. 자꾸 지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탈피하려고 하는 거지. 자네도 부성애, 저기 아버지에서 부성애가 있다면은 자네 와이프는 모성애가 정말 탑이야. 자식들을 갖다가 물론 모든 세상 엄마들이 그렇게 모성이 강하지만 자네 와이프는 유별나다고 하셔. 이 가정이 깨지고 있다. 원인은 딱 하나. 자네나 자네 와이프나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외로운 사람들이야. 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외로워. 근데 그 외로움이 남들이 5을 갖고 있으면 너 자네는 10, 와이프는 11.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네 같이 이 집안 내력 자체가, 조상 내력 자체가 복잡하고 판란이 많다는 거는 신의 풍파가 많은 집안이거든. 근데 누구나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네와 아버지도 그렇고 낳아주신 어머니도 그렇고 키워준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누구 하나 이 조상이나 조상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지금 자네한테 와서도 마찬가지로 조상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열심히 벌어서 남들한테 죄 안 짓고 열심히 벌어서 삼시세끼 잘 먹고 아이들 잘 키우면 그게 다지. 그렇게만 생각하거든. 천만의 말씀. 자네는 신도 위하고 조상님도 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자네나 와이프랑 똑같다는 지금. 그래서 원인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픈 거 없잖아 지금. 그렇게 힘든 거 없잖아. 근데 뭔가 모르게 뭘 할 수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고 불안하고 계속 그러잖아. 그 이유는 자네가 나 같은 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자네 직성에서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터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불안하고. 그건 지금 자네 와이프도 그래. 서로들 얘기만 안 할 뿐이지. 1년짜리 그 운에 그래 10년의 운이 들어왔어. 운이 넘친 거.
이 운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지 자네가 하는 일도 잘될 것이고 또 17먹은 큰애도 잘될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 성주 운좀 받으라고 하고 싶어. 마누라는 대운이고 정말 낳아주신 부모님들 조상님들한테 돈안 썼으면 요번에 한번 돈좀 쓰고 가라고 하고 싶어. 뭔가 이런. 그리고 친구도 없어. 좀 자전거를 하이킹을 한다든지, 응? 그것도 장비를 사야 되니까 진짜 47 맞냐? 근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들어앉아가지고 돈 쓸지도 모르고 여가 생활이란 거 즐길지도 모르고 취미란 것도 왜 없어? 왜 사람이 그러고 살아? 바람이라도 쐬고 휴가 때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어디 산으로 들르러도 가고 왜네 마누라는 가는데 너는 왜 가는 게안 보여? 가족끼리 여행 가본 수? 애들 어릴 적에는 갔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마누라는 애들 데리고 어디 다니는 게 보이는데 거기 아빠 자리는 없단 말이지. 자네는 빠진다는 거지, 노다지.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있다는 거 있지만 그거 굉장히 큰 욕일 거야, 자네한테 내가. 응?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지. 어떻게 보면 증오의 대상일 수도 있고 원망의 대상이 아버지일 거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일 건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렇게 운이 넘쳐서 이대로라면 자네 가정도 또 궁금한 거. 그런 와중인데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직장에서 예. 인복 없다는 거.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들이 뭐야? 우리 남자들이 일이 없으면 늙어가고 죽어야 되는 이유를 따는 다음에 일이 없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정도로 일이 큰데, 일에 대한 메리트도 없잖아. 재미도 없고. 지금 작년부터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네의 일, 자네의 생각, 몸 컨디션까지 작년부터 다 X자지. 이유는 딱 하나. 그 성주에서 내려진 운이, 이거는 가정의 행복이고, 건강이고, 직장이고, 아이들 학업이고, 이게 모든 게다 들어있거든. 이게 지금 넘쳐버렸다는 거지. 그거는 꼭 좀, 성주 운은 제대로 받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대운을 받고 안 치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태롭고 그리고 조상을 위하고 살아야 될 이유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네 큰애 정말 자네나 자네 와이프도 세잖아. 자네가 판단해도 자네 와이프 졸라 세잖아. 이센두 사람의 씨앗이야 자네 딸 큰애. 특히 이 큰애가 자네가 100이고 자네 와이프가 110이야.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매긴다면 자네 딸은 150이네. 자네가 이렇게 팔랑 겪으면서 47년 살았듯이 와이프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고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살게 하지 마. 아버지 어머니를 싫어만 하지 말고 아버지 엄마 같은 했던 그런 아빠가 되지 말라는 거야. 조상신 숭배하고 믿음 갖고 살아야 될 이유를 너무도 많아. 지금 그 넘쳐진 운 조절하지 않고서는 좀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오늘은 촬영이고 사적인 건 나중에 전화해. 뭐 건강 문제랄지 그런 건 없죠, 가족. 술 담배 하니? 담배는 피기 술은 왜안 먹어? 술은 제가 원래? 직장 영업이라서 자주 마십니다. 타고난 골격이나 그런 거다 좋아. 크게 나쁜 데도 없고. 정말 안 좋은 거는 정신이고 스트레스고 마음이겠지. 자넨 거기가 너무 안 좋아. 그거 건강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 좋은 건강이거든. 그렇지만 사지, 내 오장육부는 다 괜찮아.
와이프도 병이 굉장히 많이 깊어졌어.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게. 괜히 자네가 잘못 안 하고 나쁜 말안 했는데 당신 밥 먹었어? 이러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평소 같이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그런 걸뭐 어때? 그러니까 지금 화살이 날아와. 와이프 쪽에서는 자네도 좀 심각하지만 와이프가 더 심각하다는 거. 그거는 그 운이라는 게 그렇게 1년짜리 운이 아니라 10년짜리가 넘치다 보면은 사람도 그렇게 바꿔. 운 때문에 그런다는 거. 가정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가정의 목숨도 지금은 내일 죽으면 어떠니? 모레 죽으면 어떠니? 오늘 죽은들 어떠니? 감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네가.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지. 근데 그게 와이프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 그만큼 이 성주나 대운이 무섭다는 거. 존중하면 10년이 좋아. 10년이. 그게 10년이 좋다는 건 그만큼 큰 함축되어 있는 운이 와 있는 거거든. 와이프나 자네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고비를 맞고 있는 거야. 그 원인은 그거. 어디 가서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와이프가 어디 가서 가 애들 내비두고 자네 놔두고 바람 피는 사람 아니잖아. 근데 무언가 모르게 서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 원인은 성주, 여자는 대운, 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그거에 앞서 더 원인은 자네가 분명히 조상이 자네 집안네가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 있지. 이렇게 있는 조상들이 왜 그러냐면은 계속 내림이야. 근데 자네 대해서 끝내라. 자네 대해서 아버지와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것처럼 살지 말라. 조상들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 못 사는 사람 못 봤어. 더잘 살면 잘 살았지. 아무튼 힘내고 사셔. 그 운은 받아야지 힘이 날 거다. 외로운 사람이 감명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오늘 죽은들, 내일 죽은들, 자네 별 차이 없잖아. 나도 외로워. 나도 삶에, 그게 신령님들, 우리 뒤에 계신 신령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오늘 죽은들, 내일 죽은들, 빨리 죽으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만나니까 그게 나는 좋고. 그거는 하늘에서 주어진 거니까, 명이라는 거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거 극복해. 근데 지금 외로움인 사람이 그큰 운이 오다 보니까 더 외로운 거진 거거든. 그래서 자네가 밥을 먹어도 뭐를 먹어도 뭐다 무의미 건조한 거거든. 이게 이유는 그 성주에서 그런다는 거. 근데 그게 자네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그렇지만 큰애까지 그만큼 무서운 거야. 돌아가는 죽은 자살한 연예인들 많잖아. 작년에 뭐 샤이니, 뭐 종현이, 뭐 구하라. 얘네들이 28에 죽었거든. 27에 그 운이 와. 자네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47에 운이 온 거예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 이대로 가면 자네가 내년이 금년 말이나 내년이면 더안 좋을 거거든. 구하라나 종현이나 걔네들이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을 거야. 잠깐이야 그거. 뭐술 한잔 먹고 아 슬퍼 그냥 걔가 죽으려고 했을까? 순간에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이 대운 성주. 그만큼 큰 운이지만 무서운 운이기도 해. 그 운이 들어와서 그래. 그럴 때좀 물건 나가면 좋다는 얘기를 좀 들은 나는 그거랑 굉장히 반대야.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나 조상도 다 가. 미국에 가 있는, 저 북극에 가 있는 안갈것 같은가? 사람이 가는 데는 다 쫓아다니지. 소용이 없어. 그뭐 쉬운 말로 부대기 무서워서 장못 당고 그건 아니잖아. 부대기 필거 알면서도 조심하면서 우리가 장 당구듯이 안 좋다고 해서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안 좋다는 게 있으면 원인을 알았으면 그걸 갖다 도피가 아니라 원인을 알았으면 처방을 해야지, 치료를 해야지. 난 그쪽으로 봐.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높은 양반, 니네 조상이야. 우리 조상님이 아니라. 내 조상님한테 내가 크게 뭐 잔치 열어드리는 게 도망갈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제가 건드린 게 아니고, 제그 동생이 이민을 가려고 하고 있어, 캐나다로. 아마 갈라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